수출입은행 인수금융 지원 실태를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내수시장 침체로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는 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금리에 M&A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11년 만에 대기업으로도 정책 자금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임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책 금융기관 지원이 대기업에 쏠려 있다는 지적은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수은의 중소기업 인수금융 지원은 1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0.3%에 그칩니다. 중견기업도 일부 지원을 받긴 했지만 83%는 대기업으로 흘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곳일수록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은 좀 다릅니다. 대기업마저 인수금융 지원이 사라졌는데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고금리에 기업 돈줄이 말라 시장이 크게 위축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지속된 불황으로 공격적인 경영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올해 해빙 모드가 조성되긴 했지만 실제 거래는 예년만 못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반기까지 인수금융 지원도 전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기업의 해외 투자는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전문가들은 M&A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아웃바운드 M&A 같은 경우 위험성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높다 보니까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정책금융기관이 이제 자금을 공급할 때 이제 기술 획득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제공에 지원 역량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기업을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국책은행을 향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